네, 이어서 마지막 세 번째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부터인데요. 그 앞에 것한 번만 더 보면요. 이제 몸을 경멸한 자들아, 너희의 자신이 스스로 죽음을 봐라, 삶을 등졌다. 너희의 자신은 가장 욕망하는 일, 즉 자기를 넘어 창조하는 일을 더는 하지 못한다. 너희의 자신은 그 일을 가장 욕망하며 거기에 온 정열을 바쳤다. 자, 가장 하고 싶은 일이 뭐냐? 결국 그 초인의 어떤 그 삶이죠. 자기를 넘어 창조하는 일, 자기를 극복해서 창조하는 일. 그걸 못했다. 그걸 가장 욕망하고 가장 정열을 온 정열을 바치는데 그거를 이제 더는 못한다는 겁니다. 이제 그러기엔 때가 너무 늦었다. 그래서 너희의 자신은 내려가려고 한다. 너희 몸을 경멸하는 자들아. 그러니까 이 내려간다라는 게그 운턱이엔 몰락한다. 뭐 이런 말하고도 상통한다고 그 말씀드렸었죠. 운턱이엔. 하강한다 뭐 등등. 너희 몸을 경멸하는 자들아, 너희의 자신은 내려가려 하고, 즉 운턱에 하려고 하고, 그래서 너희는 몸을 경멸하는 자가 되었다. 이제 많은 번역이 여기 이 자리에 몰락이라고 이제 쓰고 있는데요. 그래서 몰락하려고 몸을 경멸하는 자가 되었다. 이거 조금 약간 앞뒤가 정확하게 그 맞는 것 같진 않아요. 네, 뭐 어느 정도 그냥 뜻이 통하니까 그냥 가고요. 너희는 이제 너희를 넘어 창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온 힘이 다 빠져서, 즉 무능해져서, 무능력해져서 못한다. 남은 일은 몸을 경멸하고 이 지상을 저주하다가 그냥 배후 세계, 즉 죽음의 세계로 가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너희는 삶과 지상에 화내고 있다. 너희의 경멸에 깃든 시기의 눈빛에는 무의식적 질투가 있다. 이게 무의식이란 말 종종 등장하죠. 사실 니체가 이 부분을 어떻게 보면 처음은 아닐 거예요. 근데 꽤 중요하게 이 무의식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의식, 자기도 모르게 질투하고 있다는 거예요. 뭘? 몸을, 생기 넘치는 몸을, 살아 움직이는 그 몸을, 그래서 자기를 넘어서 창조하는 그 몸을 질투하는 거죠. 그래서 그 몸을 경멸하면서 시기하는 이런 그 행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읽을 수 있겠습니다. 나는 너희의 길을 가지 않는다. 너희 몸을 경멸하는 자들아, 나한테 너희는 초인으로 가는 다리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뭐라고 그러죠? 선을 긋게 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말이 뭐냐? 그저 자기 몸에 작별을 구하고 입 닥쳐라 라는 얘기를 이제 하고 싶다는 거예요. 빨리 그렇게 죽고 싶으면 죽어라 라는 거죠. 아주 니체다운 그 뭐랄까요? 그 패기, 예, 패기 넘치는 그런 발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본론이고, 제가 시간 조금 남을 것 같아서 다음 절로 넘어가는 것도 좀 애매하고, 그래서 니체가 요 구절 제가 그 찾아보니까요, 몸을 실마리로 삼아, 뭐 되게 니체가 자주 쓴 표현이더라고요. 여러 군데서 그이 표현을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표현이 또 나오는 중요한 그 노트가 있어요.
보세요. 꽤 길죠. 이게 한 3분의 2 정도 됩니다. 이 뒷부분에 조금 더 나와 있는데요. 이 노트에 좀 전에 우리가 봤던 그 몸에 대한 어떤 그 니체의 뭐랄까 학설? 이론? 그런 것들이 또 이제 다른 형태로 개진되고 있어요. 되게 중요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특히 이제 이 몸과 의식, 우리의 정신, 이런 것들의 관계에 그걸 잘 보여준다고 생각이 됩니다. 내용이 좀 어렵고요. 국내 저기 전지판에도 있긴 한데, 뭐, 그 번역을 참고하기엔 너무, 번역이 좀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단체방에 저희, 우리 단체방에 영업 한번 올려드렸는데, 영업 한 번만으로도 또 이제 딱 와닿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고 해서요. 제가 다시 한번 그 번역을 해봤습니다. 노트는 85년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짜라투스트라 시기의 작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노트에 달린 그 제목은 도덕과 생리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겠습니다. 오랫동안 바로 인간 의식이 유기체 발달의 최고 단계로 지상 만물 중 가장 놀라운 것으로, 즉 그것 마치 그것의 정수이자 목적으로 보이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그것이라는 건 유기체 발달이죠. 이 의식이라는 게 우리는 이를 성급한 짓이라고 본다. 자, 유기체 즉 그 뭐 주로 이제 생물이 다 유기체잖아요. 그러니까 식물, 동물, 얘네들의 발달의 최고 단계가 인간 의식이다. 그리고 마치 인간 의식이 그 발달의 정수이자 목적이다 라고 여겨왔는데, 성급한 판단이다 라고 니체가 단언하는 거죠. 뭐 지상 만물 중 가장 놀라운 것을 그 의식이라고 이제 보고 있다는 것도 이제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니체는. 사실 이런 부분이 제가 보기엔 니체 그 어떤 그 통찰에 있어서 가장 지금 특히 오늘날 주목할 만한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통은 이 의식 또는 인간의 뭐 정신 그걸 이제 최고로 여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기물이 어떤 유기물이 되고, 그 유기물이 즉 유기체가 이 정신을 가진 그런 존재가 되고, 즉 인간이 되고, 뭐 이런 걸 이제 생각하니까요. 그러나 니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오히려 몸이다. 어떻게 인간의 몸이 가능하게 되었는지, 즉 어떻게 생명체의 그런 엄청난 합병이 각각 의존하고 이속하면서도 어떤 의미에선 다시금 명령하고 자기 의지로 행동하며 전체로서 살고 성장하고 한동안 존속할 수 있는지 우리는 감탄을 멈출 수 없다. 자, 이 몸이라는 걸 뭐라고 지금 표현했냐면요. 좀 밑줄 거가면서. 생명체의 그런 엄청난 합병이라고 표현합니다. 아까 그 보셨죠? 하나의 의미를 가진 다수 또는 다양. 그죠? 그러니까 이게 서로 합쳐져서 그 탄생한 또는 기능하는 그 뭔가라는 겁니다. 하나의 통일체라는 거예요. 그 인간의 뼈가 몇 개인지 아세요? 예, 태어날 땐 좀 더 많지만, 우리, 사랑니 뭐 이런 것도 있고. 이제 성인이 되면 이거저거 짜 맞춰줘서 206개의 뼈가 남는데요. 자, 근데 우리가 당장 그 걷는 행동만 봐도요, 이거 엄청난 하모니가 여기 있습니다. 조화. 왜냐하면 그 많은 뼈들 중에 걷기에 관여하는 뭐 아마 제 개수는 잘 모르겠어요. 그만큼의 뼈가 너무나도 그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잖아요. 우리 사실 이 목, 뼈, 이 두개골 쪽, 뭐 이렇게 어깨, 손 이런 것도 걸을 때 같이 이게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이거 우리가 쉽게 넘어지고 맙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뭐 다리 쪽 뼈는 말할 것도 없고 이 발가락 뼈 하나하나가 다 그만큼 많은 뼈들이 그냥 걷기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자연스럽게 서로 조율되고 있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그런 것도 이제 이런 그 엄청난 합병이라고 부른 거에 일부가 되겠고요. 우리 소화라는 과정, 뭐 이것도 마찬가지. 이 우리가 그 음식을 대충 이제 씹고 난 다음에 삼킨 후에 그게 몸 밖으로 빠져나올 때까지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잘 몰라요. 아직 그 생리학이나 의학 이쪽에서 잘 모릅니다. 제가 그 원래는 저기 자연과학 공학 그쪽을 좀 했었거든요. 예전에 지금은 뭐 철학 미학 뭐 이런 거 하는데 고등학교까지 그 옛날 이과 자연계열 이제 공부해서 진학도 생명공학 쪽으로 이제 진학했었어요. 그때 이제 한 학기 다니고 재미없어서 관두고 이제 다시 뭐 시험 보고 해서 이제 미학을 선택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한 학기 다니면서 그 교양 과목 생물학을 배우면서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우리의 알코올 대사인가 뭐 하여튼 작은 우리 그 몸의 작은 그 기관 한 곳에서 일어나는 그런 그 과정 이거를 그 물리적으로 구현하려면 그 에너지 뭐 이런 걸 처리하고 뭐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포항제철 정도 규모의 공장 시설이 이제 필요하다는 거예요. 포항제철 되게 큽니다. 근데 그 교수가 이제 했던 얘기 중에 더 놀라운 건 뭐였냐면 중요한 거는 그 에너지 효율. 이거는 이제 포항제철 그 엄청난 에너지가 거기 투입돼야 공장이 그 돌아가잖아요. 인간의 몸은 그런 에너지 효율에 있어서 에너지를 이제 활용하고 하는 흡수하고 뭐 이런 효율에 있어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는 차이가 난다. 그런 얘기를 해서 제가 되게 지금 30몇 년 지났는데 충격적으로 그때 받은 어떤 놀라움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몸의 기능하고 관련해서는 그렇게 수많은 어떤 무의식적인 그런 조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일어나고 있다. 일어나고 있다. 우리가 조금만 관찰해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걸 우리가 알수 있다. 네. 그런 사항을 근데 되게 오랫동안 뭐 서양만 이제 놓고 보자면 오랫동안 무시해 왔죠. 근데 니체는 바로 그 몸에 대한 놀라움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합병. 근데 그 합병의 세부 사항을 조금 더 이제 들여다보면 그 부분들을 들여다보면 각각 의존하고 예속하고 아까 이제 봤던 그 표현들이 비슷하게 나오죠? 그럼 어떤 건 다시금 명령하고 승자가 명령하는 거죠? 지배하고 또 자기 의지로 행동하고 그리고 하나의 전체로 살고 성장하고 한동안 존속할 수 있는지. 되게 놀라운 일이다. 자, 이는 분명히 의식을 통해 일어난 일이 아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걷거나 소화하거나 뭐 이런 게 아니다. 이 기적 중에 기적에 의식은 단지 하나의 도구일 뿐그 이상이 아니다. 하나의 도구. 분명한 맞는 지적입니다. 그러니까 니체가 의식을 부정했다 라고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죠. 부정한 건 아니고요. 다만 의식이 전부라거나 의식이 가장 뛰어나고 훌륭하다거나 이런 것들을 부정한 거죠. 의식은 몸의 도구라는 겁니다. 그걸 마치
위가 도구라는 것과 같은 이치에서 말이다. 네. 우리의 장기, 네. 장기가 하나의 도구인 것과 이제 마찬가지다. 라는 거죠. 아, 부모님 하나는 지금. 계속 보겠습니다. 가장 다양한 생명의 장엄한 역금. 더 높은 활동과 더 낮은 활동의 배열과 정돈. 맹목적이지도 않고 더욱이 기계적인 것도 아니며 선별적이고 영리하고 사려깊고 심지어 저항하는 복종인 천겹의 복종. 천겹. 왜 천겹이라고 했냐면 이 하부 요소들이 그만큼 많다라는 뜻이죠. 천계라는 건 999,000이라는 뜻이라기보다는 서양에서 이제 어떤 많다라는 말에 아주 아주 많다라는 말에 다른 표현이기도 하죠. 천년 왕국 이런 표현도 있고요. 또 들레즈가 그 과탈이랑 천계의 고원 이런 책을 썼을 때 이제 그 염두에 둔 것도 숫자 천이 아니라 그만큼 많다라는 그런 뜻이죠. 자, 여기 지금 그 묘사된 내용들이 이 몸의 어떤 그 부분들, 하위 이 부분들이 서로 함께 작동하는 양상을 이렇게 묘사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몸이라는 이 모든 현상은 지성의 방식으로 측정하면 대수가 구구단보다 뛰어나듯 우리의 의식, 우리의 정신, 우리의 의식적 생각, 느낌, 의지보다 뛰어나다. 자, 몸이라는 이 하나의 의미를 가진 다수, 다양, 이 현상은 어떻게 지금 비유하고 있냐면요. 지성의 방식으로 그 비유를 들었다는 겁니다. 대수가 구구단보다 뛰어나다. 우리 구구단은 편하긴 해요. 그러나 대충 99, 80일까지의 고 어떤 그 규칙적인 암기 뭐 이걸 통해서 이제 다 해결이 됩니다. 그러나 대수는 뭐 훨씬 더 복잡하죠. 훨씬 그 어려운 문제 이런 것들을 풀어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렇다는 거예요. 훨씬 그 광범위하고 그다음 범용이다 뭐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성의 방식으로 측정하면 그렇게 표현했는데, 이제 바로 지성이 이제 구구단을 수행하는 것과 이 대수. 대수하면 뭐 방정식 이런 거 푸는 거. 그렇죠? 그런 거. 마치 그거와 비슷하게 몸은 의식, 정신, 그 의식적 생각, 느낌, 의지 이런 것보다 뛰어나다. 그렇죠. 훨씬 더 잘 작동합니다. 신경과 뇌 기관은 생각, 느낌, 의지를 산출할 만큼 그렇게 섬세하고 신적으로 구성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신경과 뇌기관 이게 이제 몸의 어떤 그 부분이죠. 위쪽에 있는 그게 그렇게 섬세하고 신적으로 구성되지 않았다. 오히려 바로 그것 즉 생각하고 느끼고 의지하기 위해서는 그 자체로 어떤 기관도 필요하지 않으며 오히려 이것이 오직 이것만이 요점 자체라고 나는 생각한다. 자, 신경과 뇌 기관이 생각, 느낌, 의지를 위해 존재하게 된 그런 부속적인 일종의 도구에 해당하는 그런 기관이 아니라 거꾸로 그런 기관이 그 도구가 아니라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거꾸로 이런 기관의
이 기관, 기관은 이제 부분이니까 좀 그렇고요. 하여튼 이 생각, 느낌, 의지 이런 것들이 몸을 위해 복무하는 그런 그 도구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된다. 그게 요점이고, 예. 그다음에 좀더 볼게요. 저 섬세한 결합 체계와 매개 체계, 그리고 그것을 통한 이 모든 높은 존재와 낮은 존재의 번개같이 빠른 소통이 실은 오직 살아있는 매개체에 의해 창조되어야만 오히려 인간이라고 부르는 생명체와 지성의 저 엄청난 종합이 비로소 살아있을 수 있게 된다. 여기 하이프는 제가 좀 한번 다시 봐야 될것 같네요. 그러니까 이 섬세한 결합체계, 매개체계, 그걸 통해서, 이거 다 이제 그 몸의 그 하부, 그 하위 부분들이, 어떤 세부, 부분들이 수행하는 일입니다. 결합, 매개, 그래서 이제 소통, 그죠. 그리고 그게 그 살아있는 매개체, 그 몸을 이루고 있는 작은 그 생명체, 이런 것들에 의해 이제 창조되어야만 인간이라는 생명체와 지성의 엄청난 종합이 살아있게 될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는 여기 그 정신과 그 정신 그 그걸 통한 이제 생각, 느낌, 의지에 의해서 산출된 게 아니라 거꾸로 몸의 하위 기관들 이런 것들이 생겨남으로써 생겨났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기계론의 문제가 아니라 도덕의 문제다. 이제 앞에 이 도덕과 생리학이란 말을 했는데요. 지금 여기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 생리학이죠. 그 주제가. 근데 그걸 갑자기 기계론과 이제 도덕의 두 가지 어떤 대립으로 얘기하고 있고요. 그게 이 몸의 형성이라는 게 기계론적인 그런 사안이 아니고 도덕의 사안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여기서 이제 도덕의 문제를 얘기할까? 꽤좀더 이제 파헤쳐야 되는 그런 문제 같아요. 근데 적어도 이게 위계 지배하고 이렇게 복종하는 그런 관계, 이게 이제 이 몸을 몸이라는 어떤 그 수수께끼를 푸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도덕의 문제를 일단 끄집어낸 것 같아요. 기계론 문제라고만 하면 이게 어떤 기계적인 인과 관계에 의해서 어떤 원인이 다음 그 어떤 결과를 낳고 그 결과가 원인이 돼서 또 다른 결과가 낳고 하는 이런 연속상이거든요. 거기에는 어떤 목적이라든지 이게 그러니까 무엇을 위해 이런 거를 하느냐라는 문제가 개입되기가 되게 어렵게 됩니다. 기계론 하에서는 단지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뭐랄까요? 이제 좀더 어려운 문제인데 프로그래밍 해놓은 대로 마치 이제 시계가 태엽을 감아놓고 이 톱니바퀴랑 여러 장치들이 작동하는 것처럼 이게 작동하는데 그게 이 시계를 설계한 그런 사람이 없다고 치면 이게 작동은 하는데 왜 그런 작동을 하는지 이걸 대답할 수가 없게 돼요. 이 기계론이 갖고 있는 어떤 한계라고 할수 있습니다. 도덕은 그 기계론하고 이제 대립해서 보자면 뭔가 하여튼 여기서 목적 이런 걸 살짝 염두에 둔것 같아요. 근데 니체가 이제 목적을 얘기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히려 이제 이 몸이 탄생하게 되는 어떤 배후의
비밀 같은 거, 이런 걸 지금 얘기하려고 하고, 특히 그것이 우리의 의식이나 이제 정신, 이런 것들하고, 기존에 해석됐던 방식이 이제 거꾸로 뒤집혔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는 그런 맥락에서 도덕이란 용어가, 나온 것 같습니다. 뭐, 더 제가 좀 생각을 해보고요. 뭔가 답이 나오면 좀더 언제라도 다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더 가볼게요. 오늘날 우리는 통일에 대해, 영혼에 대해, 인물에 대해 이야기를 꾸며내는 것을 엄금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 더 이상 하지 말기로, 하지 못하도록 했다라는 거죠. 그런 가설과 더불어 문제는 더 어려워진다. 그건 분명하다. 우리의 몸을 구성하는 저 가장 작은 생명체조차도 이 작은 생명체라는 건 하위 아까 이제 제가 세포나 기관 말씀을 드렸죠. 그런 것들을 일단 뭐좀 거칠게 말하면 그런 것들을 가리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몸이라고 부르는 것이 저 협력의 가장 좋은 비유다. 그러니까 몸이라는 게이 가장 작은 생명체의 협력이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다. 뭐이 협력이라는 용어는 영어로는 interaction, 이렇게 상호작용 이렇게 번역 되어 번역되어 있는 그 표현인데요. 함께 어떤 작업한다. 슈잔맨, 베르켄, 뭐 그렇게 아까 읽었던 것 같습니다. 함께 이렇게 일하는 그게 이제 이 작은 생명체들이 함께 뭔가 협력하는 게더 우리 몸을 지칭하는 좋은 비유적인 표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몸을 구성하는 이란 말보다. 왜이 앞에 표현하고 뒤에 표현이 협력이란 말이 다르냐면, 앞에 몸을 구성하는 그런 몸이 먼저 있고요. 어떤 완결된 뭐 그런 것으로, 그것의 부분들이 가장 작은 생명체들이고, 그것이 결국 몸을 구성한다. 그러니까 몸이 먼저란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는 몸이라는 말을 심지어 따옴표까지 쳤습니다. 몸이라는 거는 저 협력의 다른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생명체들이 그냥 모여 있다 보니까 그게 몸이라는 거예요. 둘의 차이가 느껴지시죠? 부분만 있고 전체라는 건 그냥 우리가 추상적으로 이렇게 지칭하기 위해서 그렇게 부르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몸은 파생물이고 결과물입니다. 중요한 건 작은 생명체들의 협력이에요. 차이가 나시죠? 요 되게 중요한 대조입니다. 아무튼 그 작은 생명체조차도 우리에게는 영혼 원자가 아니라 영혼 원자는 이거 좀 번역이 필요한데요. 독일어나 이게 프랑스어 또 영어 이런 나라에서 사용하는 하이픈으로 낱말을 연결하는 방식이에요. 여기서 무슨 뜻이냐면 원자처럼 이해되고 있는 영혼입니다. 원자처럼 이해도. 이 작은 생명체가 하나하나가 낱낱이 원자처럼 서로 구별되는 그런 뭐다. 절대로 독립해 있는, 완전 독자적인, 아주 개별적인 그런 거다. 그런 식의 이제 아이디어인데요. 그게 아니라, 오히려 성장하고 투쟁하고 증식하고 다시 사멸하는 것이라 여겨진다. 그러니까 그 자체도 나름의 뭐라 그러죠? 라이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하고 투쟁하고 증식하고 사멸하고 이런 일들을 각각 겪는다. 따라서 그것의 수는 불안정하게 변하며 죽고 싸우고
불어나고 또뭐 태어나고 이렇게 하니까요. 모든 생명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생명은 영속적인 죽음이기도 하다. 그래서 그것이 이 수가 불안정하게 변한다는 얘기는 죽는 놈이 계속 생긴다는 얘기죠. 태어난 놈도 있지만. 그래서 이제 영속적인 죽음이다. 그것이 실존하는 순간마다 몸을 구성하는 존재가 있듯 인간에겐 많은 의식이 있다. 자, 많은 의식이 있다. 의식은 이제 비유고요. 이 존재하는 의식은 몸을 구성하는 아주 작은 생명체들, 그런 것들이 시시각각 다른 형태로 있는 것처럼 의식도 몸에, 이렇게 표현하면 좀 애매하지만 몸의 반영이잖아요. 몸의 어떤 파생물 이거기 때문에 의식도 그만큼 많다. 계속 바뀐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통상 유일하다고 생각되는 의식. 자, 이때 이제 차이점 뭐냐면, 의식이 하나다라는 얘기는 자, 예를 들면, 앞에 우리가 짜르투스트라에서 봤던 자아라는 게 있어서 이게 일평생 가고, 그죠? 그건 하나의 정체성, 하나의 아이덴티티를 지니는 그 무엇이다. 라는 발상하고 지금, 대결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몸의 변화에 따라, 왜냐면 몸은, 그걸 구성하고 있는, 하위, 몸, 영어로 하면 서브바디, 이거에 따라, 근데 그 계속 변하거든요, 걔네들이. 그러니까 몸도 계속 변하고 있고, 의식은 그것의 어떤 부수물, 파생물, 또는 그것의 도구, 이렇기 때문에 결국 의식도 시시각각, 여기 이제 실존하는 순간마다, 시시각각 변한다. 그렇게 이해하는 게 이제 맞다라는 니체의 주장입니다. 통상 유일하다고 생각된 의식, 즉 지성의 두드러진 점은 바로 이 많은 의식의 경험들 속에서 몸이 셀수 없이 다양한 것들로부터 보호받고 격리된 채 있다는 것이다. 몸은 외부의 어떤 여러 영향, 작용 이런 것들로부터 보호받고 격리돼 있다. 고립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기존의 방식이었던 의식한 놈에 달려 있는 종속적인 몸한 덩어리. 이게 이제 과거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그죠. 과거의 방식이고요. 더 높은 등급의 의식으로서 통치하는 다수면서 귀족정으로서 이들 체험 중에서 하나의 선별만 앞에 놓이게 되고 더욱이 이들 체험은 단순화되고 개괄되고 평이해지고 즉 위조되며 그래서 몸이 자기 쪽에서 이 단순화와 개괄 즉 위조를 이어가고 일반적으로 하나의 의지라고 불리는 것을 준비하게 한다. 이 문장 길고요. 독일어는 더 까다롭습니다. 자, 이 전체 의미를 미리 정리하자면, 더 높은 등급의 하나의 의식. 그려가면서. 하나의 의식이 있습니다. 이 통치하는 다수면서 귀족정. 이게 다수면서 귀족정이니까 한편으로는 여럿이지만 통일된 어떤 귀족들이 모여서 이제 통일된 목소리를 내는 거죠. 그게 이제 더 높은 등급의 의식이라고 한번 더, 으로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의식은 체험을 무지하게 많이 해요.
무지하게 많이 체험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만 딱 선별돼서 이 의식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의식 앞에. 여러 체험 이 중에서 하나의 선별만 앞에 놓이게 되고. 그래서 이 많은 옆에 지금 색깔을 좀 바꿀게요. 이 많은 잡다한 체험들 중에서 하나만 의식에 다가가게 되는데 좀 예쁘게 그릴게요. 하나만 하나 더 색깔을 가보겠습니다. 요 하나만 선별된 하나만 의식에 다가가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여러 체험이 단순화되고 개괄되고 평이해지고 다시 말해 위조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얘는 의식이에요. 여러 체험입니다. 하나만 의식한테 주어지고요. 그러면 이제 의식에 대응하는 몸이 있잖아요. 사실은 몸은 더큰 건데요. 그냥 그려볼게요. 이 몸이 있으면 이 몸이 어떤 짓을 하느냐. 자기 쪽에서 이 단순화, 개괄, 즉 위조를 이어가고, 몸이 이 수준에서 벌어진 그 위조를 이어가고, 일반적으로 하나의 의지, 몸을 좌우하는 이렇게 그 몸을 그 통제하는 지배하는 하나의 의지, 이것도 다 다운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아, 요 실제 그렇다는 게 아닐 때에도 그 상대방이 얘기하려는 거를 그 언급하려고 하면 이렇게 인용부호를 붙여줍니다. 내 얘기는 아닌데 사람들이 얘기하는 또는 내그 적수 상대방 나랑 의견이 다른 그 사람이 얘기하는 그거 있잖아라고 얘기할 때 이런 인용부호를 써가지고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모든 그 표현들은 니체 인용된 표현들은 인용부호가 그 붙은 표현들은 니체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것을 니체가 어떻게 그 이해하고 있는지 또 해석하고 공격하고 있는지 그걸 보여주는 장치들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건 아주 유념해야 될 사항입니다. 니체가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하나의 의지라고 부르는 것 그것을 몸 쪽에서 상상해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모든 의지 행위는 이 많은 체험들과 관련된 의지 행위이기도 하고요. 또 몸을 구성하는 다양한 하부 그 기관들의 의지 행위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각각 어떻게 하려고 하잖아요. 각자 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싸움도 일어나고, 뭐 승패, 뭐 이게 갈리기도 하고, 지배하고 복종하기도 하고, 다 그런 거죠. 근데 그 모든 다양한 다수의 의지 행위는 마치 독재자의 지명 같은 것을 전제한다. 지명 또는 임명. 독재자를 임명하는 거예요. 이제 말하자면 의식이라고 부르는, 하나의 의지라고 부르는 그것을 향해 모인다 하는 그 이제 상황을 지금, 유발한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지우고요. 이제 가면 아주 작아졌습니다. 니체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일단 줄거리 한번더 이제 정리하면 보통 그 의식이 유기체의 최고 발전 단계 심지어 발전의 목적이라고까지 얘기되지만 사실은 가장 놀라운 건 몸이다. 몸이라는 것은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살아있는
생명체들이 서로 협력하고 있는 그 어떤 모임과도 같은 거다. 거기에서 정신, 의식, 생각, 느낌, 의지 이런 것들은 몸에 오히려 도구 같은 그런 존재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의식을 이해하기 위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하냐면 몸을 구성하는 작은 생명체들, 얘네들이 서로 존재하다가 성장, 투쟁, 증식, 사멸하는 그런 일종의 마치 우리 사회가 그러하듯 사회를 구성하는 인간들이 태어나서 뭐 이렇게 살다가 또 죽고 인구수도 변하고 하듯이 그런 식으로 계속 변하고 있고 의식은 그것의 파생물 같은 그런 것이기 때문에 몸이 달라지면서 의식도 달라지는 걸로 그렇게 봐야 한다. 근데 여태까지 잘못됐던 건 뭐냐면 의식한테 굉장히 선별된 체험만 다가오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체험했는데, 의식으로 다가오지 않는 많은 것들, 가령 아까 그, 걷기라든지, 소화라든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런 것들은 다 그냥, 제외되고, 특정한 경험들만, 우리가 정말 의식해서 경험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것들만 자꾸 제시되니까, 나중에 일종의 이제, 그런 위조된 체험 속에서, 몸도 그런 나를 지배하는 통일된 하나의 의지 같은 게 있어서 내 몸을 지배하는 거라는 생각을 자기 쪽에서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쪽에서 속였는데 나도 그냥 자발적으로 속는 이런 상태가 돼서 점점점 이제 몸의 어떤 오해 이런 것이 생겨났다. 의식이 먼저고 그것이 몸을 좌우한다라는 식의 그 생각이 나타났다. 요런 정도까지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어서 요 뒷부분 마저 하고, 그 다음 절 환희와 격정 얘기를 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면 될것 같습니다.